안녕하세요. 날씨가 여전히 춥네요. 오늘은 입주자 사전점검을 앞둔 철산 7단지와 8, 9단지 재건축 현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철산 7단지를 재건축한 롯데캐슬 앤 SK부 클래시티지라는 아파트 이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. 읽기도 힘드네요. 올해 3월에 입주를 앞두고 공사 막바지 단계인 것 같아요. 철산 중심 상가 쪽에서 바라본 롯데캐슬 앤 SK부 클래시티지의 전경입니다. 양쪽에 롯데캐슬과 SK뷰라고 쓰인 주 출입구가 멋지게 나타나는군요. 8구단지에 펜스를 앞쪽에 두고 부출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카메라 앵글이 아파트 옥상까지 잡기 힘들 정도로 정말 높네요. 광면 시청 뒤쪽에서 광면 뉴타운 5구역을 등지고 바라본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시티지의 전경입니다. 펜스 넘어 열심히 착공 중인 철산 8구단지를 재건축하고 있는 GS건설에서 시공하는 철산 자이의 공사 현장입니다. 왼쪽으로 철산 7단지를 재건축한 롯데캐슬 앤 에스케이브 클래시티지가 보이고, 오른쪽에는 철산 10단지, 11단지가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철산 재건축 현장이었습니다. 더 좋은 영상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